심상치 않은 분위기. 검사도 다 나가버리네. 가만 있어봐. 난데없는 장딱 탈출 사건. 짐승들이 잡아먹었지. 고양이가 잡아먹고 신가지가 와서 잡아먹고. 좀 없으면 애터지지. 다 그렇지. 그렇게 키우려면 한 1년 정도 써야 된대. 장딱. 저기 있는 게 한 마리고. 아무도. 어디? 순식간에 할머니 레이드에 포착됐는데요. 조심조심 사정권 안으로 진입하면 발사! 던져요. 맞았나봐요. 깜짝 놀랐잖아요. 보통 운동신경이야. 이렇게 겁을 줘서 스스로 들어가게 한다는 할머니. 오. 눈치 없는 장딱 그제서야 제 발로 우리를 당하는데요. 들어가. 안에 들어가네 줘. 들어가 줘. 저기 한 마리 저기 내줘. 잠깐. 잘못했지? 허벅지 까불던 장딱의 최후.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. 손자라도 온 것 마냥 자연 PD에게 토종 밖에 숙을 끓여주시겠다는 할머니. 싸게 나 대추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콕 삶으면 이제 녹아져서 맛있지. 감마솥 백숙. 나도 기대된다 기대돼. 능숙한 손놀림으로 아궁이에 넣을 때 엘값을 준비하는데요. 이걸 뿌려줘야 된게 여기는 기름이 없잖아. 기름이 없으니까 뿌려줘야 된 게로 하루 두 번씩 뿌려줘야 돼 방에. 그래야 이제 시안에 타지. 응? 좋아 그래도 어쩌니 방에 한번 들어봐. 얼마나 따지고 좀 봐. 겁나 따지고 좋아. 그렇게 뜨끈뜨끈 부글부글 한참을 끌어오르는 사이 어느새 찾아온 저녁. 가마솥에서 제대로 땀빼 또 녀석 뜨거운 열기 온몸으로 흡수하고 진짜 진 것만 남았는데요. 자, 그만 이제 확인하는 일만 남았습니다. 아이고, 내가 확인하고 싶네. 그냥 확 그냥 고고하는 토종닭 할머니 손마터에서 척척척 뜯어내는데요. 오, 서둘러 다리부터 뜯어내서 어디로? 할머니가 찢어주시는 게 맞습니다. 이 자연 피디 입속으로 쏙. 아이고 부럽다. 그야말로 자연이 키운 건강식인데요. 내가 내 손으로 이렇게 먹은 게로 얼마나 좋아. 자연이 그냥 준 대로 그대로 먹은 게로 얼마나 좋아. 뭐라도 뭐 나무고 잔들 해먹고 맛이 좋고. 구수한 냄새와 함께 지리산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. 산으로 돌아온 뒤로 혼자서 생활하고 있는 할머니. 소박하고 단출한 세간 사이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. 벽면에 한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건 젊은 날의 기억들. 50여 년 전 그 순간이 아련하게 떠오릅니다. 지금 내가 봐도 그때는 예쁜지를 몰랐는데 이렇게 예뻤지. 동네 인물 들어왔다고 막 웃고 했었는데. 영감 참 잘생겼어. 미남이요. 얼마나 잘생기는 거 보면 잘생겼지. 너무나 빨리 헤어졌기에 그래서 더 진하게 남은 그리움. 내가 청대 청춘을 이렇게 다 늙가 비리고 니는 영감 되는 것으로 가 비리고 없고 나만 고생지. 아이고 미안해. 안 그래. 대화하세요. 원망이 없다면 거짓말일 겁니다. 그래도 이제는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는 할머니. 그리움과 함께 밤이 깊어갑니다. 닭들의 제잘거림으로 시작된 지리산의 아침. 고고고고 이리 와. 고고. 할머니도 으쌰으쌰으쌰 활기찬 하루를 준비하는데요. 봐, 부른 거 봐. 새끼 부르지? 병아리. 저기 새끼 부른 소리. 새끼 뭐 먹으러 오라고 하자. 고고고고고. 자들도 다 대화가 있어.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. 요새는 제일 행복해. 요새는 그냥 아무것도 내가 뭐 내가 요새는 뭐 제일 요새 행복해.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제일 행복해요. 할머니의 웃음이 오늘도 지리산을 가득 채웁니다. 전국 방방곡곡 특별한 우리 맛을 찾아 새로운 맛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우리 맛 로드. 헛헛한 몸과 마음을 달래주던 포근한 메밀묵의 맛을 기억하십니까?
소박한 차림이지만 삶의 온기를 전해주기엔 충분했던 영주 사람들의 내밀